그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자, 토마토 색깔 이쁘지? 로제야. 버터치킨 카레. 토마토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카레가 두 재료 아니야? 아, 카레는 그렇게 넣어야죠. 카레가 들어가야지. 카레가루, 우리. 카레가루가 카레는 많이 안 넣네요. 예, 네, 이게 들어가야지 인도 향이 확 나요. 근데 오 이럴 거예요. 어? 오. 자, 이제 또 인도로 좀 더 가요. 인도의 수도 쪽으로 이제 가. 아, 그래요? 여기에 형이 가람 마살라라고. 가람 어? 가람 마살라. 그래서 아까 카레를 조금 가람. 아, 인도로 좀 더 들어갈게요. 아, 가람 마살라. 우와. 매운 호놀. 야, 이 마살라 들어가면은 마살라. 집에 하나씩 살 때만 하네요.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가지고 아. 마살라 섞는 거예요. 향이 난다. 아, 마살라 마살라. 야, 이거 저거 진짜 완전히 따로 시켜먹으면 저런 색깔 오는데. 아오. 맛의 부스터를 확 걸어준 듯한 느낌? 아. 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어,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인도 가면은 원래 라이스에도 안 먹고 바로 란에다 찍어 먹어요, 란. 근데 란을 제가 못 만드니까. 그렇지. 난. 아, 또띠아를 주시네. 난 대신 또띠아. 역시 카페 밥은 밥대로 드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오, 이건 진짜. 야, 이거 상급이다, 상급. 아니, 진짜 뚝딱이야, 뚝딱이. 이렇게 또 만들어내네. 와. 어, 샤워크림. 샤워크림. 샤워크림 또 신맛을 또 올려야죠. 아, 데코도 이쁘죠, 샤워크림. 야, 또 마당 앞에서 풀까지 뜯어서 저렇게. 아니, 손으로 해서 찍어서 드셔도 돼요. 아, 찍어서? 네. 그렇지, 그렇지. 손을 찍어. 아, 너무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맛있어. 색깔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오! 야. 맛있나 보다. 대박. 아니, 아, 잘하셔. 아, 3단계 너무 맛있어. 이건 아까 지금 너가 만든 거라고? 네. 아까 말하고 완전 다르죠. 인도네, 진짜. 저도 3단계요. 그죠. 저는 더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매콤해. 약간 매콤함이 아, 있어.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 가날 때 내가 고춧가루를 한 스푼? 그거예요. 와. 저 사이사이에 또 닭가슴살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죠? 아우. 깜짝 놀랐어, 진짜. 너 진짜로 식당 하는 사람 같아. 아, 그래?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알았어. 이것도 그러면... 그렇고. 아이들한테는 좀 태국죠. 어른들한테는 인도. 그렇죠. 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여기 올 때 되게 생각했었거든. 네. 솔직하게 내가 장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 어, 지금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그쵸? 예. 같이 살고 계시는데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야 계속. 어.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려고 하지 내가 뭐를 하면 안 드셔.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구해줬을 때 그래도 아 우리가 사위는 참 정성을 하는 사위가 못하는 게 없네 라고 느껴졌어요. 장모님을 위한 요리. 가만 있어보세요. 장모님이 57년생이죠. 좋아하시는 그런 왜 손에 이런지 딱 감이 왔어.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어. 진짜? 네. 아 요리사주가 떠요? 요리사주. 어 요리사주가 떠요. 네. 뭐 고기류인지 해산물류인지. 아 그래요? 다 나와요. 이번에도 카레가 쓰이네요? 단 거 좋아하세요? 단 거 좋아하셔. 그러니까 좋아하는 종류를 얘기하면 옥수수 좋아하시고 아니 뭐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뭐예요? 음악? 야. 이문세 씨. 이문세 씨 어떤 곡인데요? 소녀에게. 내 곁은 맘만 좋아해 정말 안 돼요. 너무 깜짝이 잘하네요. 조만간 이문세 씨도 한 소리 하시겠네요. 그 되죠. 그대 멀어온 길 그대 무지개를 뭘 하시려고 그러지? 어, 부추인데요? 어, 네. 부추 들어가요? 부추가 들어가고? 그 부추 아니야? 예, 부추예요. 뭐 힌트라도 좀 주면 안 되냐? 힌트요? 힌트는 와. 철산동 하면 다 할 거예요. 철산동? 그게 뭐지? 철산동 하면 다 할 거예요. 너 혹시 그 철산 떡볶이 뭐 이거 뭐 약간 어? 유명한 철산 떡볶이 아세요? 맞아? 네.
철산 떡볶이 그 집? 아, 유명한 거기 카피가 들어가요. 야, 그쪽 카피 들어가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 맛있잖아요. 몰랐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그걸 흉내낸다고 네가? 부추 떡볶이? 네. 부추만 들어갔잖아요. 저희 닭. 재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끌어낸다는 거예요. 네. 다시 그 없어진. 이번에는 다리살로 할 거예요. 다리살. 기름이 많고. 그렇죠. 기름이 많고.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닭 다리살로요. 닭 잡내를 좀 잡아야 돼요. 우유. 우유를 살짝만 해가지고 조물조물. 우유로 닭 냄새를 잡으라고? 네, 닭. 우유를 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거 원팬으로 할 거예요, 원팬. 이거 원팬으로 할 거예요, 원팬. 많이 돌리시네요, 예. 이거 안 돌려도 되는데. 괜히. 예, 괜히. 괜히, 아유. 아,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너무 노릇한 거 봐, 기름 맛이. 말씀드리는 순간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누구야? 뭐 갑자기 누구야?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기름에 튀긴 거 아니요 이거 밑간을 좀 하고요 아 밑간을 좀 네. 하고 아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기까지 서경석 씨가 갑자기 나와요 아 밑간을 좀 하고 이제 기름이 남았잖아요 네네네 기름에다가 기름을 버리지 않고 기름 안 버려요 자, 마늘. 마늘. 마늘을 좀 볶습니다.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키포인트로 해서 치킨 육수를. 네네. 네. 근데 되게 술술 잘하시네요. 자, 여기 들어가요. 자, 고추 한 큰술. 고추 한 큰술. 고춧가루로. 요만큼만 넣을게요. 간장 하나. 그럼. 설탕 1. 자, 여기서 중요해요. 설탕은 카레가 들어갑니다. 카레. 카레가 들어간다고? 네. 철산동에 카레가 들어가요. 카레 떡볶이. 카레 향이 네. 살짝만. 요거 똑같은 거 들어가요. 거의 다는 거지? 네. 재료가? 우리 떡은 떡좀 씹히네 정도. 저 밀떡 넣습니다. 밀떡. 밀떡으로 가요. 아, 밀떡 가고 아, 고기. 아까 구운 거. 네, 아까 싹 구웠던 그. 아, 같이. 우와, 맛있겠다. 카피죠? 오늘. 엄청난 능력 보여주는데요. 자, 한 수저를 푹 떠요. 자, 그 다음에 부추를 깔아줘요. 그냥 생부추를? 네. 부추 깔아. 그냥 뿌려주는 거군요. 그죠, 이제. 또 깔어. 아. 올려요. 아. 또 깔어. 아. 하고 또 깔고. 그 숨으로 있게, 숨이 좋게. 이렇게 퍼먹으면 맛있겠다. 2단. 아유, 그렇지, 이렇게. 맛있겠다. 비주얼 봐. 잠깐만,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맛보고 싶다. 잠깐만,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장모님이, 일단, 이걸 좋아하실 거야, 진짜. 카페? 네. 솔직하게 아니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진짜? 네. 누구세요? 누구야? 자꾸 기대하게 되네요. 그쵸? 누구예요? 아이라. 아이 경규랑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이 던졌어. 아이 광어 옆에 우럭이 같이 붙어서 나왔어. 아 그런 느낌. 이 요리 장모님 맛있게 부탁해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약간 숯불같이 구운 거. 그죠. 구운 맛이 나. 맛있다. 부추 향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건 진짜 맛있는 표정이다. 잘 먹네. 장모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 여기에 공깃밥 하나 살짝 해가지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보면서 우리 원영 씨도 부추 카레 떡볶이 먹고 싶었나요? 네, 부추 카레 떡볶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요. 뭔 짓이에요? 너무 먹고 싶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편의점에 인기 있을 메뉴예요. 이거 괜찮죠? 와! 야, 이게 뭐야? 와!
어떡해.